안녕하세요, 진석진입니다. 네, 오늘 베트남에 왔어요. 라오스 가기 전에 베트남에서 하루 동안 경유? 하루 동안 쉬고 이제 내일 라오스에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. 네, 지금 베트남에 있는 이제 4성급 호텔에 와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생각보다 이게 습기도 많지 않고 여기 호텔 말이죠. 방금 사람도 지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너무 쾌적하고 지금 이제 호텔 로비거든요. 보이시죠? 어지럽죠? 지금 시각은 지금 한국 시간은 지금 12시인데 여기는 이제 2시간 이른 시각이라서 밤 10시입니다. 근데 지금 제 기분은 정말 12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저희 룸메이트 최수원 PD님께서 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작업을 하시는지 뭐 페북질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고요. 저희 룸메이트 최 PD님입니다. 신비감 있게 옆모습만 보여드리겠고요. 제가 되게 베트남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제 밤 거리거든요. 밤에 참 오토바이하고 차가 정말 많이 다녀요. 그러면 그런 이제 베트남 밤거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실까요? 지금 호텔 문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호텔 문을 나오자마자 지금 습도가 너무 높아서 약간 좀 답답합니다. 그럼 베트남의 밤거리 한번 보실까요? 뭐야? 차가 안 다니지? 옵니다. 아이고.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오토바이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별로 많이 안 다녀요. 차길에 먼지만 날리고. 여기 옵니다. 베트남의 밤거리 잘 보셨나요?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라오스에 갈 건데요. 라오스에서 더 멋진 풍경, 더 재밌는 장면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호텔로 가볼게요.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